자, 영호씨, 스트로크 한번 해봅시다. 백. 자, 포. 스레. 둘. 이 왼쪽으로 오는 스텝이, 일단 스텝을 오늘 좀 많이 좀 하고 싶네, 보니까. 스트로크는 좀, 계속도 물론 많이 다져야 되는데, 오늘은 좀 스텝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건모님, 그 영상 제가 그때 멤버십에도 올렸는데, 자, 안 봤어요, 혹시? 그 정방향, 역방향? 엎드려, 이 자식아. 시청 했는데 지금 개뿔 하나도 안 되잖아. 근데 내가 천천히 이렇게 볼을 줬는데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스텝 밟을 때는 이 타이밍이 잡고 이제 스텝 출발한단 말이야. 타이밍 잡고 이렇게 출발해. 그러면은 내가 다시 이쪽으로 들어와. 그럼 이쪽 방향으로 몸의 중심이 이동되는 거를 무슨 방향이라고 그래? 정방향. 이쪽으로 몸의 중심이 이동하면 정방향으로 이동하는 거지. 그러면은 왼쪽으로 이동을 치고 나서 왼쪽으로 정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냥 오른발만 나가도 충분한 거야. 근데 내가 여기서 치고 나서 다시 이쪽으로 가는 게 정방향이란 말이야. 몸의 중심이 이동이 되고 있으니까 정방향으로 가는 건 쉬워. 치고 나서 다시 이쪽으로 온다. 이쪽으로 온다. 그럼 이거 정방향이 역방향이에요. 내 몸의 중심이 이리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역방향이야. 그럼 역방향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스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 자식아. 어? 그렇게, 야, 그 비싼 걸 이렇게 올려. 역방향일 때 항상 말했잖아요. 왼발을 어디다 붙이냐가 중요한 거라고. 응? 왼발을 어디다 붙이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치고 나서 언더를 하러 가. 그 몸의 중심이 이동하면서 언더를 들어간다, 한다. 그러면, 어이구, 이건 정방향이야, 역방향이야? 정방향. 정방향이죠. 몸의 중심이 이동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 정방향. 그러면은 여기서 치고 나서 다시 언더로 하러 가. 이거 정방향, 역방향이야? 역방향. 왼발부터 중심 이동을 해야 힘있게 찰 수 있어. 왼발을 이렇게 붙여줘야지, 이렇게 딱 붙여줘야지 역방향으로 갈 때는 갈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쪽으로 언더를 지금 주는데도 이게 잘 안 붙어, 이게. 언더 치고. 이거 맞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늦죠. 중심 이동이 늦다고. 중심이동을 오른발로 단독으로 쓰려고 하면 되게 힘들어, 배드민턴은. 그러니까 왼발부터 자꾸 중심이동을 하려고 해야 돼. 뒤로 와도. 내가 쉬고 나서 다시 뒤로 와. 또 다시 왼발에 붙어야지. 이렇게, 그죠? 이렇게. 또 사이셉 가고, 다시 이쪽으로 이동하는데 다시 볼이 일로 와. 그럼 이 정방향이 역방향이야? 역방향. 역방향이지. 그럼 다시 또 왼발이 그렇게 붙어야 되는 거야. 근데 오른발이 붙는다? 그럼 중심 이동이 늦을까 빠를까? 그렇죠. 항상 왼발을 어디다 붙이냐가 중요하다고. 오케이. 타이밍 잡아. 타이밍 잡고, 그렇지. 타이밍 잡고, 불. 타이밍. 이런 것들 정방향이 역방향이야. 정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렇죠. 내 몸의 중심이 이동하는 방향으로 가고, 내 몸의 중심이 이동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쉬운 거야. 자, 스매시. 그렇지. 다시 치고, 스매시. 아이고, 이 스냅 스트로크랑 이 스윙을 잘 잡아놔서. 아이고, 좋네. 다시 치고. 그렇죠. 이거 정방향이에요, 역방향이에요? 정방향. 정방향입니다. 그렇죠? 이거 홉셉으로 넘어가기 되게 쉽죠? 정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중심 이동을 시키기가 되게 쉬운 거야. 다시 한 번 더 치고. 둘. 그러니까 이런 게 중심 이동 못 하는 거라고. 아까 말을 뭐라고 했어? 역방향. 이거 역방향이잖아, 이거. 내 몸의 중심을 일로 오고 있는데, 네. 거기서 다시 이걸 몸을 돌려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돼? 그러니까 이쪽으로 홉셉으로 가야 된다는 것도
그거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건 정방향으로 이동할 때나 호흡셉이 가능하거나, 네. 그치? 아니면 몸의 중심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 쉴 때, 그때 이제 중심 이동하면서 왼발을 붙여가면서 타이밍 잡을 때, 그때가 가능하죠. 근데 역방향으로 이동할 때는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했어야 돼? 그렇지. 이렇게 하고. 다시 오면은, 이게, 어이구, 이게 호흡셉 되나, 이게? 뭐 어떻게 했어야 돼? 그냥, 빨리 왼발을 붙였어야지. 오른발 앞으로. 준비. 둘, 둘, 자, 정방향. 자, 역방향. 아, 일단 타이밍을 잡아야지. 일단 타이밍을 잡아야지. 다시. 자, 정방향. 역방향. 그렇지. 자, 역방향. 왼발 빨리 붙어야지. 왼발 빨리 오른발 앞으로 집어넣어. 오른발 앞으로 더 집어넣으라고. 그래, 방향전환이 더 빨라. 더 많이 집어넣으라고. 확 집어넣으라고, 왼발을. 다시 해봐. 자, 정방향. 역방향. 그렇지. 역방향. 그렇지. 타이밍 잡고 왼발 오른발. 타이밍 잡고 왼발 더 집어넣어. 어허, 안 집어넣으니까 방향전환이 빨리 안 되잖아. 자, 치고. 다시 왼발 빨리 집어넣어. 그렇지. 왼발 빨리 집어넣어. 그렇지. 잘했다. 그렇지. 언덕. 언덕. 그렇지. 언덕. 자, 이 정방향, 역방향. 저, 다 정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중심 이동하는 방향으로 다 치고 있는 거죠. 치고 나서 또 중심 이동하는 방향도 하고 있고. 치고, 둘, 정방향, 역방향. 역방향이죠. 그러니까 왼발을 빨리, 그렇지, 왼발도 붙여야죠. 치고, 정방향, 역방향. 또. 그러니까 늦는 거야. 왼발을 빨리 붙여야지. 정방향. 다시. 왼발 뒤로 붙여. 그렇지. 뒤로. 그렇지. 왼발 안쪽으로 붙여요. 그렇지. 둘. 그렇죠. 왼발 뒤로 붙여. 그렇지. 뒤로. 그렇지. 왼발 안쪽으로 붙여요. 그렇지. 둘. 그렇죠. 그렇게 왼발부터 사용하면은 굉장히 탄력을 받기도 하고, 이 차고나는 힘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거의 한 발로도 수비 포지션에서 거의 다 달 수 있어. 라켓 길이도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거 안 하면 안 돼. 자꾸 이렇게 해놓고서, 이렇게 오른발 하면은, 중심 이동이 굉장히 늦는 거야. 힘도 못 받아. 알았죠? 네. 정방향. 역방향. 그렇지. 타이밍 잡고. 그렇지. 좋았어. 둘. 역방향 다시. 그렇지. 역방향. 정방향. 왼발 좀 더 써봐요. 셋. 동. 잘했어. 그레이트. 오케이? 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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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방향은 어때? 편하지 않아? 왜 편해? 가는 힘대로. 그렇지. 중심 이동이 다 되고 있으니까 편하죠. 그래서 이런 역방향,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민첩성을 요구하는 거야. 민첩성을 많이 요구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뭐예요? 왼발, 왼발. 왼발만 신경 쓰면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동화돼서 습관적으로 나오는 게 베스트지만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일단은 당분간 좀 습관 될 때까지는 의식하란 말이에요. 나중에 게임 영상도 본인 보면서 이거 잘 밀어주고 있네. 막 몸이 이렇게 경직되고서 막 어이구 이런 동작들, 이런 동작들이 다 안 나오는 거라고. 오케이. 고생하셨어요. 궁금한 실력. 레슨 계속 받자가? 아주 훌륭한 내용이고. 궁금한 점은 없죠? 네. 제가 너무 완벽하게 해서 별로 궁금한 건 없다는 걸 알아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오세요. 예. 감사합니다.